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진상 또는 항암 치료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배웠습니다. 배워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나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뭐만 받으면 돼요? 생기만 받으면 그 준비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고 활성화되면 병은 낫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 인간은 아직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인정을 못해요? 유전자가 회복되면 병이 낫는다는 거는 우리 현대의학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뭐만 받으면 되는데, 생기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 인간은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기를 받으라고 하지도 않고, 생기가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결국은 누구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서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제가 지난 시간에 후성 유전자 의학, 그렇죠?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정상화될 수 있다.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재밌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ce News라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Changing sex. 뭐가 변한다고요? 성이 변해. 물고기의 성이 바다 속에서 변한대. 성이 변하려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몸 안에도 여성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성 유전자는 꺼버리고 어떻게 남자 유전자를 켜주면 그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속에서 첫 한 3, 4개월은 그게 그 성결정 유전자가 꽂혀 있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요. 그때 이제 적절한 시기에 가서 남성 유전자를 키우면 남자 아이가 되고 반대로 하면 여자 아이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고기도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열대어의 한 종류인데 이 열대어 이 사진을 보시는 이 물고기는 수컷입니다. 그런데 이 수컷들은 이 물고기들 수컷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물고기들인데요, 수컷들인데 왜냐하면
세상의 암컷을 24마리를 수컷 한 마리가 거느리고 있대요. 예. 네. 저는 지금 한 마리도 힘들거든요. 그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한 팀을 딱 해가지고 실험실로 데려와서 수컷을 제거해버렸어. 수컷을 꺼내버렸어. 그러니까 24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세상에 수컷이 돼버렸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72시간.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유전자를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수컷 유전자를 켜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안 그러면 멸종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어 있는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지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우울증이 걸리면 엔도르핀을 생산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우울증 낫는다고. 이거를 알고 이것을 믿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나는 그걸 믿어. 신뢰할 수 있어. 그때 내가 힘을 받아서 유전자는 마침내 그 생기 받아들인, 알고 받아들인 생기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뭐예요? 살아갈 필요가 있도록 살아야 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도록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날 기가 막히게 살고 있으면 그거는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미워하고.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꺼가면서 사니까 나는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켜지려면 나는 살아가고 싶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웃으면서 살아야 돼. 예. 네. 그렇죠. 그 원리예요. 그 필요, 이것을 필요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창조주, 유전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생명체들을 볼 때, 아, 이곳에는 수컷이 어떻게 필요해.
수컷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이제 멸종해 버려. 멸종해 버리면 생태계 균형이 자꾸 깨져. 필요해. 예. 그래서 이 암컷 24마리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격 수컷으로 변화시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면 나도 낳을 수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러려면 나의 태도가,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본인 자신도 산다는 게 재밌어요? 지겨워요? 예, 산다는 게 지겨워. 그리고 본인 자신도 뭐요? 칵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막 칵 죽어버리자.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요? 막 술 먹자. 때려 먹자, 그냥. 그러다가, 아니네. 나를, 내가 할 일이 있네. 이거를 발견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교육학 전공이에요. 지금도 목사님이면서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병이 다 낫고, 와, 그래서 뉴 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로서 들어오면 내 병이 낫도록 유전자 의학적으로 증명이 어떻게 탁 되네.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네. 그래서 동화책을 쓰고 있어요. 뉴스타트 동화책. 그래서 중국말로 영어로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보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자연계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종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로서는 얘가 암에 걸렸다면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낫도록 돼 있다고. 그렇죠? 당연히 낫도록 돼 있어요. 자, 그건 여러분이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해서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접근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이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유전자를 창조주가 생기를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잘 자고 있거나 박수치거나 그러면 돼. 우리는, 여기, 암세포가, 여기, 간, 이쪽 구석에 생겼구나. 아이야, T세포들을 보내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다가 죽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우리가 안 해도 되게 돼. 우리는 할 수도 없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내 암세포를 죽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돼. 후, 와. 대박 아니에요, 이거 대박. 네. 우리는 하나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유전자, 내가 꺼놓은 유전자를 켜는 일까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켜주면 낫게 돼 있다. 그래서 이 T세포의 이 유전자에서 생산되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야말로 최고의 항암제예요. 왜 최고의 항암제냐?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아시겠죠?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항암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발전을 시켜야 돼요?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고 가만 놔둔 것보다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명, 자연수명이란 것은 전혀 의학적 치료를 안 했을 때 수명과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수명이 어떤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가 더 자연 수명보다 어떻게 단축한다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의 분도 의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제 후배예요. 이분이 이제 여기 조선일보 인터넷판 암이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2007년도네요. 그렇죠? 자,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항암 치료 대신 산속 생활 3년 후에 완전히 나버렸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3년이나 걸렸네. 왜 3년이나 걸렸을까? 생기를 몰라서 그래요. 네. 네. 그러나, 예. 네. 그래서 생기를 알면 유전자가 아주 빨리 켜져. 네. 그러나 이제 산속 생활을 하면 자연 속에서 살면 그 아름다움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 그리고 음식도 건강식.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이제 생기를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규, 맞아, 의사. 지금도 일산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선규 의사, 맞네. 2007년에 53세였으니까, 오이고, 이분도, 2007년에 53세면 지금은 몇 살이에요? 68세네. 지금, 예. 네.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 왜? 항암 치료 안 받는다니까. 예. 네. 그 의사들, 이런 의사들을 많아요. 내가 환자라면 항암 치료는 절대로 안 받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누구까? 아, 마누라겠죠. 그렇죠. 네, 마누라도 자 그러나 김선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그렇죠. 항암 치료라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치유시킬 수 없는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 연명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치료. 그래서 항암치료는 다 연명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 여기 나옵니다.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래 놓고, 올바른 생각을 합니다. 무절제한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잖아.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내가 암 걸리도록 살았으니까, 생활 습관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랬대요. 고기 먹고.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이 넘었다. 자,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치유가 돼. 유전자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게 생긴 암세포를 우리도 모르게 다 T세포를 보내고 해서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렇게 암이 자연치유가 되고 있는데 그 자연치유가 중단됐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자연치유가 중단된 이유는 내 생활 습관이 엉망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기는 사람이 내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막 마시면 그거는 내가 살겠다는 말이요 죽겠다는 말이요. 그렇죠. 내 몸에 나쁜 거를 내가 그래도 한다. 그래서 내 몸에 나쁜 음식을 예를 들어 삼겹살 너무너무 나빠. 그거를 이제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막 먹고 술 먹고 하여튼 몸에 해로운 짓만 한다는 것은 나는 건강하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삼겹살 먹고 술 마시면서도 건강하고 싶지. 그러나 그것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데. 진짜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뭐를 선택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건강한 생각을 선택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싶지만 나는 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을 거야.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싶다는 말은 그거는 정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유전자가 꺼져서 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내 몸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항암 치료를 하려면 이 원인을 고치면 돼. 그런데 이 원인을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거야.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유전자를 잘 켜줘서 하나님이 암세포를 잘 죽여줬는데 내가 그거를 막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돼버렸어. 그래놓고 병원에 가서 죽여주세요. 이거는 희한,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더 이상 내 몸에서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게 돼서 암 환자가 됐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나의 그 올바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고 암은 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을 알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현대 과학은 이 생기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없다는 말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암 환자를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의 문제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그 옛날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암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거 떼내버리고, 어떻게? 수술로서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는 어떻게? 항암 치료제를 줘서 죽여버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든가, 이런 건 전혀 몰랐을 시대. 그 시대에 개발된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암세포 죽이면 된다. 참 뭘 몰랐던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줘보니까 1세대 항암제를 써서 암세포면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약을 탁 주면 암세포들이 팍 죽어요. 독소를 넣어주니까 죽죠. 죽는데 뭐가 자꾸 죽어요? T세포가 다 죽는다고. 그리고 T세포 이외에 정상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이 부작용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목은 세포가 죽어. 이 목은 머리털 뿌리. 뿌리가 살아 있어야 머리카락이 자꾸 자라죠. 그렇죠. 그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살아 있는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완전 대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온 몸을 구성하는
많은 세포들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제일 빨리 죽느냐고 하면 세포 분열을 빨리빨리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 벽 있죠. 식도, 위장, 소장, 대장, 이 장 벽이 있잖아요. 장 벽 세포들은 빨리빨리 이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그 빨리빨리 하는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부터 빨리빨리 죽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설사하고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장세포가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T세포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막 끝내면 와, 암이 푹 줄었어. 5cm짜리 암이 어떻게? 뭐 2cm로 탁 죽고. 와. 그런데 좀 있으면 2cm로 줄었던 게 뭐예요? 한 6개월 지나면 4cm, 5cm로 다시 커졌어. 왜? 왜? 예, 이 T세포들이 다 죽어서 그래. 예. 그러면 또 항암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데 그때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5cm 암 덩어리가 푹푹 줄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푹푹 안 줍니다. 찔끔찔끔 줄어요. 왜? 암세포 자체들이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 받을 때 피를 자꾸 뽑습니다. 피 뽑는 이유가 뭐예요? 백혈구 수치를 검사해요. 왜? T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얼마나 죽었느냐를 조심스럽게 계산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돼. 이게 잘못해서 암세포가 죽는다고 신이 나가지고 자꾸 치료를 하면 어떻게 돼? 백혈구 다 죽어버리면 그때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립니다. 그때는 이 곰팡이들이 들어와서 폐 속에 곰팡이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곰팡이 많죠?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 곰팡이 같은 거 들어와도 안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은 면역력이 툭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냥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폐렴으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결국 폐렴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현대 의학에서 감지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장래성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현대 의학에서는 꾸준하게 이 1세대 항암제, 즉 암세포를 죽이면서 치료한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1세대 항암제가 수없이 많은 종류의 1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었지만, 한 종류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봐도 이 1세대 항암제는 말이 돼, 안 돼?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내 T세포까지 죽이는 항암제가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제2세대, 2세대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표적 항암제죠. 자, 표적이란 게 뭐냐고 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들은 우리는 변질됐다라는 표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 이름이 이상구였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정상세포가 변질이 되고서 뭐가 됐다고? 이 앗구가 됐다. 그러면 이 변질된 앗구세포는 문패를 이 앗구라고 새로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새 문패를 표적으로 해서 이 악구라는 문패가 달린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자, 이 표적 항암제가 여러분 출시됐을 때 와, 이제 암은 정복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왜? 환자들에게 써보니까 쑥쑥 좋아지는 거야. 응? 놀랄 노짜야. 그런데 지금 시들해졌어요. 벌써 그게 몇 년째인데? 시들해졌어요. 표적 항암제 또 뭐? 쓰나 안 쓰나? 그 왜 그렇게 써요? 암세포들이 이거 앗구 문패를 붙이고 있으니까 막 죽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암세포들이 앗구 문패를 간다고 안 죽을라고. 그러니까 문패를 살짝 바꿔 놓으면 이 항암제들이 이거 악구 아니네. 그럼 안 죽여.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보다 훨씬 내성이 빨리 생겨.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왜 비싸냐 하면 그 악구 변질된 문패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엄청 비싸. 비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표적 항암제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암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한 1년, 2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1세대 항암제.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도 천천히 생겨요.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냥 첫 달이 제일 잘 듣고, 그 다음 둘째 달은 첫 달보다 아니고 셋째 달.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흐지부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지금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서 되게 5개월 넘어서 6개월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아무 반응이 없어. 약을 써도. 그래서 표적항암제.
자.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현대 의학에서 암 세포를 죽이는 약으로는 이게 해결이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암 환자가 왜 암 환자가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서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답이다. 그래서 어떤 약으로 암세포를 직접 죽여봐야 이거는 내성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때부터 이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면역력만 강하면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도, 여러분, 백신으로는 사실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백신 다 맞아도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백신 맞아도 면역이 안 생겼다. 즉, 면역이 안 생겼다는 말을 좀 더 유식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항체가 안 생겼다, 이거예요. 백신 맞았는데 왜 항체가 안 생겨? 면역세포, T세포가 비리비리하면 백신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 3차 접종 다 했는데 걸렸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항체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안 생겼냐? T세포가? 네. T세포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B형 간염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염 안 걸리려고 간염 백신 많이 맞아요. 근데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생기는 사람은 백신 맞아도 간염 걸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맞으나 안 맞으나 백신을 안 맞아도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나도 몰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지만 컨디션 좀 안 좋네 이러다 보면 끝났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도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겨.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바이러스가 탁 들어가면, 백신이란 것은 바이러스 같이처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물질을 넣어주는 게 백신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그게 무엇에다가 자극을 줘요? 면역세포에 자극을 줘. 그래서 면역 T세포들이, 이게 뭐야? 어떤 놈이 들어왔네? 그런데 이 T세포들이 강하면, 똑똑하고 강하면, 코로나 들어왔구나. 일로 와봐. 너 왜 들어왔어? 그리고 조용히 죽여버려. 근데 T세포가 약하면, 어리버리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야, 이거? 이게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갖 부작용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 T세 면역 세포들이 과잉 반응을 하고 비정상적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생길 예정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면역력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될 시대야. 그러면 백신 맞아도 부작용도 없고 맞아도 되고 뭐야 안 맞아도 되고. 저는 3차 다 맞았어. 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맞는 거지. 제 때문에 맞는 건 아니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오면 식당도 가야 되고 카페에 가서 뭐 한 잔 마셔. 그래서 그거 들어가려고 맞는 거지. 병 자체 때문에 맞아야 될 이유는 없어. 그래서 맞으면 맞아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안 맞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암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쫙 강해져요.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발해져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살살 여러분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유전자가 살살 생기를 받아서 켜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은 T세포들이 똑똑해졌네. 그럼 우리는 숨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면역력이 이게 면역력이라면 이게 올라가면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은 쫙 내려. 그래서 면역력이 쑥 올라가면 얘들은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암 걱정하지 말고 뭐만 초점을 맞추면 돼? 예. 면역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면역력은 결국 무슨 기예요? 생기에만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다 해결이 돼. 자,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아이고 이 의사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구나. 맨날 암세포 죽여서 암 환자를 치료하려던 생각을 이제는 버렸구나. 이제는 왜 암세포야 우리 몸에서 사람 몸에서 누구든지 항상 생기는 건데 암세포 죽여서 그는 그게 해결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켜 놓으면 그 면역 T세포가 저렇게 암세포를 시도 때도 없이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뭐 죽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T세포가 약화돼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데 그렇지 이제 환자들의 그 T세포를 강화시켜야지. 그런 약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을 때 암세포가 그냥 T세포가 암세포하고 만났다 그냥 헤어지지 않고 암세포를 만났을 때 죽여버리는 그런 T세포가 되겠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갈색 세포가 cancer cell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암세포와 T세포는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이게 악수하는. 악수를 하는데,
이 T세포를 만났을 때는 모든 세포들이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세포요. 뭐라고 제시해야 돼요. 제시해야 돼. 그래서 제시를 하면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T세포가 인식을 해. 자, 인식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인식을 하고서도 안 죽이는 T세포가 암 환자들의 세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식을, 그 옛날에는 인식만 하면 다 죽였어. 그래서, 면역학자들이 왜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인식을 하고서도 암세포를 즉각적으로 죽이지를 않을까? 그걸 알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딱 해보니까, 아, 인식을 하면, 하면, 아,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 측에서 술을 쓰는 거야. 자기를 못 죽이도록 T세포를 마비시키는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T세포가 인식은 했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안 죽이고 도망가 버려. 아,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암세포가 T세포를 마비시키려고 만드는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파괴시키는 물질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물질을 중화시키는 새로운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면역항암제라고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 T세포에 이런 창구가 또 있어. 그런데 암세포가 죽는 경우를 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T세포한테 신분증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이 물질을 만들어.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다 민원을 접수를 시켜, T세포에게.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요 물질들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아,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냐 하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요 물질만 있으면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암 환자들은 또 요 물질을 안 만들어내. 그래서 저 B7이라는 요 물질은 요 물질이 접수가 되니까 죽이죠. 그렇죠? 죽이는데 요 물질을 접수를 안 하니까 안 죽여. 그러면 요 물질은 무슨 민원이게? 암세포가 나를 죽여 주세요. 암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민원을 내면 T세포가 죽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떤 경우에 그런 나를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막 그냥 죽여주세요. 나는 그거를 청구하는 거, 신청하는 게 사망 신청이야. 그 신청서를 내면 죽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신청서를 내겠소? 암세포가 이 사람 몸에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설악산으로 가. 아시겠어? 가더니 노래를 부르고 현미가 들어오고 박수를 치고 생기를 막 받기 시작하니까 오늘이 7일이죠. 오늘이 5일, 6일, 7일.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들이 이거 큰일 났네. T세포들이 갑자기 뭐예요? 또릿또릿해지네. 생기를 받고 유전자가 켜지고 난리 났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나 암세포들이 이 민원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박수! 아시겠죠? 왜? 이 유전자가 자꾸 켜지는 거 보니까 자기 앞길이 전망이 별로 뭐예요? 안 좋아. 그래서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다고. 뉴스타트를 탁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암세포가 전 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탁 해서 이 B7을 만들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저거를 암세포 생겼다 하면 암세포들이 T세포들이 막강해서 나는 못 살겠구나 해서 다 죽여달라고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환자의 몸에서는 암세포들이 둘러보니까 T세포들이 어떻게 다 꺼져가지고 미리미리 해.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민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B7을 제약회사에서 뭐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확한 B7은 아니지만은 이 B7 유사 물질을 만들었어. 그래서 B7인 척 하면서 주사를 놓으면, 여기에 이제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비리비리 하던 T세포가 어떻게, 죽여달래네? 그러면 죽여줘야지. 그러고 죽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이거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환자가 생기를 받은 게 아니잖아. 아시겠죠? 환자가 생기를 받아서 T세포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팍 켜지고 그러면 암세포는 눈치가 빨라서 그럼 우린 죽겠구나. 그럼 우린 일단 숨자. 그럼 숨어도 숨어도 아무리 기다려도 뭐예요? T세포들이 점점 강해지면 그제서야 아마 아이고 난 전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죽여주세요. 그게 진짜야. 그런데 이거는 그런 내면적 외부적 생활습관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제약회사에서 이 가짜 B7을 만들어서 주사 준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그 주사 맞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탁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드디어 의사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면역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가짜면 항상 암세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들이 막 눈치를 채버려서 아 요거 그래가지고 암세포들이 이제는 야 안 속아 이제 그래가지고 효과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나온 지가 벌써 7, 8년이 됐는데 횟수가 지나갈수록 존재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생기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세대가 나와야 돼?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제3세대, 제4세대.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면역 항암제도 이게 어렵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는 암세포를 죽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암세포들을 정상세포로 돌아 어떻게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제4세대야. 제4세대. 그래서 제4세대. 그 4세대 항암제는 리버전, 리버전이라는 말은 역전, 전환된다,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ancer reversion, 암이 요거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높은 고개를 넘어야 돼. 그 이제 이 고개가 너무 높으니까 암세포들이 정상 세포로 돌아가기가 뭐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과학자들 생각에 이 고개를 어떻게 낮추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고개를 낮추어 주는 물질이 있을까? 아, 그래서 다섯 가지 물질을 발견했다, 이거야. 응?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 물질, 이 물질, 이 물질, 이 물질, 이 물질. 이런 게. 그래서, 저 물질이 다시 생산이 되면 고개가 낮아져. 그러면 암세포는 정상으로 잘 가. 그러면 이 물질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중요해. 요거를 제약, 요 물질은 본래는 우리 몸에서 다 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생기를 잘 받으면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더라도 지금 이 물질, 이 물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유전자를 잘 생기로 켜가지고 해주면 고개가 낮아져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으로 다 돌아가. 요거를 어떻게 해? 그러면 요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잘 생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물질들을 생산, 요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돼. 유전자 켜는 거는 누가 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기를 줄 수는, 인간이 인간에게 생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유사 물질을. 예. 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실험실에서는 이제 최근에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적어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논문을 한번 발표된 것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의사들의 통념을 깨뜨렸다. 여기 보면 2월 5일 예. 여러분 여기 오시던 때죠. 암세포 정상세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가 뭐예요? 있는데 이거는 실험실에서 어떻게 됐어요? 실험실과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험실에서는 물질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을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의 생각. 아무리 약을 줘도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유전자 돌아가요, 안 돌아가? 안 돼. 예.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어. 그러나, 우리 뉴 스타트는, 예. 하나님의 실험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오면 실험실이 아니래도 어떻게? 우리 몸이, 몸 안이 하나님의 실험실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되게 하실 수 있다. 결국 항암 치료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아하 누구 무엇만이 해결책이구나? 생기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죠. 거기에 지금 거의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4세대 항암제마저도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뉴스타트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인정을 할까요? 두고 볼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억세게도 네. 재수가 좋았어. 네. 벌써 이것을 벌써 이 항암제 과정 제 4세대 항암제 과정 벌써 여러분은 뛰어넘고 생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